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책 읽어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잘 모르겠는 사람은 빨리 가서 달력 보고 오세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요? 예, 뭐라고? 아, 안 들려. 11월 27일이라고? 10월 8일이라고?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보는 달력의 날짜를 양력이라고 하는데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한 달이라고 계산한 달력을 음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옛날에 이 음력 달력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음력 7월 7일은 7월 7석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에이, 1년에 딱 하루 이날만 만나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견우님, 직녀님, 바로 견우와 직녀 올시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슬프고도 애절한 러브스토리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을 동화책을 소개합니다. 짜잔! 바로 견우와 직녀라는 동화책인데요. 김순한 글, 한유민 그림, 한국 차일드 아카데미 출판사에서 나온 댕기머리 옛이야기 시리즈 중에서 견우와 직녀라는 동화책을 골라왔어요. 자, 이번 시간에 친구들이 보는 그림 속에는 핑크 감자가 네 번 나옵니다. 어디 숨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할까요? 출발! 함께해요 감자공주의 동화나라. 출발! 아주 먼 옛날 하늘나라 임금님에게 직녀라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 직녀 공주는 하루 종일 배틀로 옷감을 짰어. 옷감을 어찌나 잘 짜는지 옷감이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아름다웠지. 하늘나라 사람들은 이 옷감으로 옷을 만들었어. 직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임금님은 여기저기 신랑감을 알아보았어. 그러다가 소를 모는 견우라는 젊은이를 찾았어. 견우는 소를 어찌나 잘 돌보는지 돌보는 소마다 무럭무럭 크고 튼튼해졌지. 하늘나라 사람들은 이 소로 농사를 지었어. 임금님은 견우와 직녀를 결혼시켰어.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대궐에서 함께 살아라. 임금님은 두 사람을 대궐 안에 가까이 두고 무척이나 귀여워해 주었지. 견우와 직녀도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어. 견우와 직녀는 결혼한 다음부터 빈둥대며 일을 하지 않았어. 꽃밭에서 피리 불고 노래하며 놀기만 했지. 그래서 점점 하늘나라에는 옷감이 부족하고 농사도 잘 되지 않았어. 임금님은 불같이 화를 냈어. 견우는 은하수 동쪽으로 가서 소를 몰고 직녀는 은하수 서쪽으로 가서 옷감을 짜라. 그리고 1년에 딱 하루 7월 7석 날만 만나도록 해라. 견우와 직녀는 엉엉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임금님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 결국 견우는 은하수 동쪽으로, 직녀는 은하수 서쪽으로 멀리 떠났어. 아득히 먼 동쪽 하늘과 서쪽 하늘에서 견우와 직녀는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지. 두 사람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 직녀는 은하수 서쪽에서 부지런히 옷감을 짰어.
견우를 그리워하며 7월 칠성날만 기다렸지. 견우도 은하수 동쪽에서 부지런히 소를 몰았어. 직녀를 그리워하며 7월 칠성날만 기다렸지. 드디어 7월 칠성날이 되었어.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향해 먼 길을 떠났지. 다시 만날 생각에 마음이 몹시도 설레었어.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쉴 새 없이 걷고 또 걸었지. 은하수에는 금빛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어. 하지만 너무 넓고 깊어서 건널 수가 없었지. 견우님! 직녀님! 두 사람은 멀찍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서로 외쳐 부르며 눈물만 흘렸지. 견우와 직녀의 눈물은 비가 되어서 땅 위로 떨어졌어. 그러자 아래 세상에 큰 홍수가 나고 말았지. 사람들도 동물들도 물에 둥둥 떠내려갔어. 생각다 못해 동물들이 모두 모여 의논을 했어.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있어. 두 사람이 만나야 비가 그칠 텐데. 동물들은 의논 끝에 은하수에 다리를 놓기로 했어. 그런데 누가 은하수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담? 동물들은 서로 한숨만 쉬었어. 그때 까마귀와 까치들이 나섰어. 까까까까! 우리가 모두 모여서 날아가면 은하수에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 놓는 일을 맡기로 했지. 다음에 7월 칠성날이 되었어. 아래 세상의 까마귀와 까치는 모두 모여 하늘로 날아올랐어. 그리고 머리와 머리를 잇대어 다리를 놓았지. 견우와 직녀는 그 다리를 밟고 은하수를 건넜어. 견우님! 직녀님! 견우와 직녀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지. 이렇게 7월 칠성날 단 하루를 함께 보내고 견우와 직녀는 다시 헤어졌어. 그 뒤에서 해마다 7월 칠성날이면 까마귀와 까치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었어. 그래서 더 이상 큰 홍수도 나지 않았지. 그리고 칠성날이면 조금씩 비가 내려.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지. 7월 칠성날이 지나면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도 벗겨져. 견우와 직녀가 그 위로 걸어다녔기 때문이래.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7월 칠성날에 견우와 직녀를 위해서 까마귀와 까치들이 은하수 다리를 만들어주었네요. 자, 친구들 그림 속에 있는 핑크 감자 네 번 다 찾았나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핑크 감자 네 개는 여기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오늘 다 찾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에 또 도전해 보기로 해요. 네, 이번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동화책은 한국 차일드 아카데미 출판사에서 나온 견우와 직녀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도 재미있게 이야기 들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는 센스 기대할게요. 플리즈! 이모가 유튜브로 보여주는 동화책은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에서 무료로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어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자, 이모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감자공주의 동화.